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드론 날리기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걱정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서울에 사는 고맙다 최용규 내 친구 최용규가 이거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일명 매빅 미니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매미라고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입문자에게는 그나마 좀 괜찮은 기종 같습니다. 제가 뭐 무언의 아빠가 한 건 아닌데 친구가 술 먹고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사서 보내줬습니다. 용기야 잘 쓸게 고맙다. 아무튼 오늘 한번 날려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잘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추락 안 하게. 네, 드론을 한번 잘 띄우고 그렇게 왔습니다. 새만금 일대에서 한번 날려봤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넓은 공터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안전하게 한번 날려봤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드론을 날리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바이크를 타다 보면 멋진 경치가 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그거를 제가 액션캠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 드론을 띄워서 조금 더 예쁘게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드론 연습을 지금 오늘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드론을 조종기를 가지고 제가 라이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는 판매가 되지 않는데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니까 그 핸들바에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브라켓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은 아무래도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서 위치는 변동되겠지만 홈포인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동한 곳에서 다시 그쪽에서 그 띄운 그 홈포인트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다시 드론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좀 샷을 보여드리려고 연습을 하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부족하셨더라도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고 다음에는 좀 더 멋있는 곳을 가서 멋있게 라이딩을 하고 또 멋있는 풍경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